poverty, poverty, 얼어 죽다, 얼어 죽은. 자, 원래는 이게 가난, 빈곤 이런 뜻입니다. poverty, 가난, 빈곤, poverty. 자, 가난, 빈곤을 여기 지금 보이시죠? 얼어 죽은, 아울라 죽은, 위에 뭐 이런 거 다 그냥 빼고 얼어 죽은, 얼어 죽다. 가난하면은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얼어 죽는 겁니다. 자, 가난하면 얼어 죽다, poverty, 얼어 죽은. 자, 한국말로 얼어 죽다, 배가 고프면 얼어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민맥 캐나다 사람들이, 캐나다로 넘어간 우리 이쪽 민맥 부족들이, 고구려 땅에 살던 민맥 사람들이 이제 아주 그냥 죽지 않습니까, 캐나다가. 그러니까 가난과 빈곤은 곧 죽는 거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가슴에서 그냥 끌어 나오는 소리도 워낙에 죽기 때문에 가난. 그럼 백인들이 가난이 뭔가 물어보니까 그냥 죽는 거다, 얼어 죽는다. 참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간단한 말입니다. 이거 진짜 너무 간단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러브티, 얼어 죽은, 얼어 죽은 아닙니까? 러브티, 얼어 죽은. 자, 얼어 죽은 겁니다. 얼어 죽은. 그래서 한번 살짝 이렇게 해봤습니다. 러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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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 빈곤, 민맥 부족 인 캐나다. 캐나다의 사람 민맥. 자, 알라 죽은, 알라 죽은 우리말입니다. 그러면 얼어 죽은 우리말입니다. 그냥 얼어 죽은. 자, 얼어 죽은, 얼어 죽은이 그냥 얼어서 죽다. 한국말로 그냥 얼어서 죽답니다. 한국말로 얼어서 죽다. 자, 그러면은 이 가난이, 가난하면 집이 없으니까 얼어 죽는 거 당연한 거고, 음식이 없으니까 얼어 죽습니다. 추우니까, 날씨가 워낙에 추우니까. 그래서 얼어 죽다를 freeze to death라고 하죠. freeze to death, 얼어 죽은. poverty, 한국과 우리 좀 고구려 땅에 살던 사람들이 확실합니다. 참 예쁜 이런 단어가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막 캐나다 가서 한국 사람들이 살면 그 우리 땅이다. 그냥 가서 민맥 만나면 그냥 막 덥석 안아줘야 돼. 그 사람들 다 그냥 우리 한민족과 크게 관련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아주고.